새싹이 육대의 아들인가 보기에 일들만 신창이로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 체형이고. 아, 그 염소 실력이 형편없다군. 그 녀석이를 사과하러 왔다. 루시파, 이 녀석의 공간에 들어오다니 내 녀석도 급하긴 급한가 보군. 오랜만이야, 영원한 나의 숙제 국가. 여기 온 목적은? 나 재능 있는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거지. 어때? 억압된 공간에서 제안받으며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보는 거 어떤가? 비열한 변명으로 상대방을 유혹하는 건 여자라고 찌질이 같은 녀석. 나 참 곱게 하는 건 천상의 옥강이 난 녀석이 말이야. 나 지옥에 어울려. 뭐 한판 할까? 뭐 얼마 좋지. 내 녀석이 껍데가리를 상실했나 보군. 너야말로 미쳤구나. 미쳤어.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나와 싸움에서 이기는 녀석의 뜻을 따르겠다. 야! 무슨 소리야! 상대는 절대 강자들이야! 너희 자식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더 이상 내 멋대로 하지마! 어때? 재밌잖아! 나라에서 억압된 채 살아갔던 나로서는 모든 게 신선하고 신기하거든. 너야말로 이게 네 녀석 몸이라고 착각하지 마. 좋아! 그제야 수락한다. 대신 각오는 해야 할 거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할 너의 운명을 말이야. 좋아! 나도 허락하지. 내 녀석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좋아.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바로 시작해보자고. 호스트 패밀리. 이곳인가? 그 꼬마가 있는 곳이. 맞아. 이곳이지. 하지만 그 꼬마 조심해야 해. 그런 걱정하지 마. 어차피 난 불사신이모. 자, 그럼 힘을 더 가져볼까? 좋아! 모조리 실을 말려주자고. 이제 사탄의 유인에 머지않았어. 한편 지하 감옥에 갇힌 일대신을 면해온 나머지 신들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군. 저희도 놀랬습니다. 육대신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이야. 제가 나섰더라면 확실하게 제압했을 텐데 말이죠. 무례하구나.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괜찮다. 틀린 말은 아니지. 4대 5대가 우리들 중에 가장 전투력이 센 건 사실이지 않는가. 그래도 6대 녀석이 그리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난 그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 6대신의 막강한 힘은 끝이 없었다. 과연 어느 정도길래 몹시 궁금하군요. 저와 6대 과연 힘의 차이가 어떨지. 5대 넌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보다 어땠나요? 루시퍼 영철은? 아, 그 자체였다. 6대만의 문제가 아니야. 루시퍼님을 마치 대적하는 것 같았다. 가늠할 수 없는 일. 오히려 6대보다 그 녀석이 더 궁금하군요. 이거 참 흥미롭군. 아니, 녀석부터 죽여줄까? 자, 시작해보지. 우선 내 녀석. 오, 인전 지옥이군. 자, 이놈의 논노인데. 좋아, 덤비거라 망아지야. 지옥의 문 닫아라. 망아지가 아니라 미꾸라지였군. 김준, 써볼까? 일단 공격은 안 통해. 내 녀석이 상대할 대적이 아니야. 이러다 낚아주 죽어. 시끄러워. 가만히 지켜놔봐. 어설픈 녀석. 몸만 그리 똑같이 따라했다고 해서 너와 나의 차이가 같은 줄 아느냐. 이놈 내 장난이 아니고. 아니, 내 녀석. 실망이고. 내가 나를 너무 높게 봤나봐. 가란 녀석들이군. 좋아. 내가 꿈꿔왔던 싸움이야. 어쩌나, 내 녀석. 죽음의 문턱이 가까이 왔구나. 루시퍼의 공격에 발밑에 피해 웅덩이가 생기고 서서히 빨려들어가는 루시퍼 영철. 에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카우트 생각은 다시 해봐야겠어. 애송이었잖아. 일단 이 녀석 얼마나 약해진 거예요? 따고, 괜찮으십니까? 다 움직여야지. 이 녀석 못 움직였어. 넌 내가 찾던 그릇이 아니었고. 그렇다면 깨트린 수밖에. 여전하군.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건. 생명은 내 녀석이 다시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그냥 가면 6대가 감당이 될까? 강성 빠른 녀석 날뛰겠지. 그냥 내가 그랬다고 해. 그럼 간다. 에이 녀석, 이거를 나보고 다치라는 거니? 아직인가 보고. 대단하군. 내 녀석 공격을 이기는 자가 나 말고 있었다니. 어이 거기 빨간 녀석, 이번 건 아팠어. 너부터 상대하겠군. 너부터 상대한다고? 아이고 무서워라. 나 안다면 해. 그럼 이제 너도 죽음의 문턱에 가둔 시간이다. 아니 녀석이 언제? 이거 정말 혼자 보기 아깝군. 루시퍼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다니. 시끄러워 너인데 너도 마찬가지다. 아니 이건 언제? 진짜 당신 거. 어때 이 관중들아. 게임 끝. 습격이다! 어서 빨리 고스트 패밀리에게 도움을! 그게 연락이 안 됩니다, 용철군이! 에이, 이 녀석! 이 순간에 어디 간 거야? SCP-09이야. 이번 방도 꽝이군. 이 녀석은 이미 정치야. 내 녀석은 이미 내 안에 있어서 그냥 살려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쁘게 해주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자, 어쩔래? 누구를 공격할래? 누구를 공격하든 내 녀석은 내 거다. 그만 날뛰어. 또 강해졌군. 이제 그 꼬마 아가씨만 찾으면 돼. 역시 이상구가 목적이었어. 어서 빨리 이상구를 지켜라. SCP 이상구의 힘을 얻기 위한 악마 운남과 브라이트의 기습. 오, 찾았다 꼬마 아가씨. 여기 있어. 그 어이 꼬마 아가씨, 나랑 함께 가줘야겠어. 이거 실망을 줘서 어떡하나. 꼬마 아가씨는 내가 조치를 취했지. 그런 거였군. 내 녀석들이 원했던 것이. 그리고 브라이트, 내 녀석이 배신자였군. 이런, 들켜버렸군. 하지만 늦었어. 내가 배신자라는 걸 알았을 때 너희는 이미 죽는다. 과연 그럴까. 자 시작해 보자고. 자 받아라. 아니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쇠체가 도대체 뭐야. 짜증나는군 너 있네. 백날 공격해봐라. 이미 너희들은 날 이기지 못해. 그랬다. SCP-096을 공격했던 악마운남은 사실 343이 정신조작 트랩을 걸어둔 것. 브라이트도 343의 트랩에 함께 걸린 상황이었던 것. 오 정말 인간의 신 대단하시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 그럼 이제 저 녀석들의 계획을 살펴볼 시간이군. 브라이트 내 녀석,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고스트 패밀리,